지금 연세대학교 중앙동아리 소속인 국궁동아리에서 행수를 맡고 있는 지금 식품영양학과 21학번 장은아입니다. 행수는 이제 한량들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저희가 동아리 회장 대신에 행수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양궁하고 조금 다르게 145m의 거리를 떨어져 있는 관역을 쏘는 동아리인데, 그래가지고 계량궁과 계량화살을 이용해가지고 145m의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수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걸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난지국공장에 와서 사회를 진행을 했고, 그 외에도 연고전이나 연중전처럼 차대하고 이제 교류전을 하기도 하고요. 서울권 동아리 연합이 있어서 서공연 교류전을 지난주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이 되면 본격적으로 활을 쏘러 다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만 사용하게 될것 같고요. 사작대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총 18분 참가를 해주셔가지고, 5명, 5명, 4명, 4명으로 해서 작대 뽑는 거 만들어 왔거든요. 일단 5분 먼저 해가지고 1작대 들어가실 분, 랜덤으로 해서 그냥 들어갈게요. 비키티 부풀 진짜. 그 화살 TV에 붙이는데 다치지 말라고 보호용으로 적어. 저처럼 보호대를 안 하면 이렇게 좀 빨개지거든요. 네. 그 자기 활이 있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보통은 신사라고 하거든요. 신입 기수. 신입 기수 같은 경우에는 빌려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빌려 쓰고 있긴 해요. 화살도 마찬가지. 1실 마치고 2실 1번. 1년 2학기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뭐랑 비교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다른 운동 동아리도 많은데 국궁 동아리를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가 운전이 저한테 달렸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습을 했고 얼마나 집중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승부가 나눠지는 거. 그런 게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췄을 때는 관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중수를 따져서 얼마까지 많이 맞추는지를 가지고 이제 승부를 겨루게 되고요. 그리고 145m라는 거리가 짧지 않기 때문에 그 거리를 날아가는 화살을 보면서, 그리고 그때 관중했을 때 그 관중 소리가 나면서 불이 켜지는 거를 볼 때만큼의 쾌감은 또 어느 스포츠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붕대인데, 네. 이렇게 딱 이렇게 허리에 해가지고 그냥 화살 이렇게 끼워놓고 한순할 때마다 이렇게 넣어서 쏘는 겁니다. 저는 신입이에요. 이번 겨울부터 시작했어요. 오늘이 네 번째로 나와서 쏴봤어요. 시작할 때는 이 엄지손가락이 아픈 것 같아요. 그 말고는 좀 홀터가 많지 않아서 교통이 어렵다는 점. 자, 저희 일단 먼저 속도 관련 시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리크루팅은 5월 말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공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져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나중에 리크루팅때 많은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다 같이 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멋진 자연 건강 보면서 같이 활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